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혼자말이에요. 혼자말. 혼자말. 그 발달장애 아동들이 혼자말로 중얼중얼중얼중얼 뭔가 알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 혼자말로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 혼자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네요. 발달장애 아동이 혼자말을 많이 하는 원인과 치료법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부제로는 정상적인 혼자말과 발달장애성 혼자말을 구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은 혼자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발달장애성 혼자말이 있고 정상적인 혼자말이 있거든요. 아동이 언어 발달해서 이걸 좀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정상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구별해 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혼잣말을 하는 아이들을 향한 오해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세요. 애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뒷이야기는 안 해요.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애가 뭔가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닌가. 애가 뭔가 이게 약간 머리가 눈빛이 멍한 상태의 표시로 혼잣말을 하니까 애가 이 뭔가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두려움 섞인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저 일일이 설명해 드리다가 이번에 저 강의로 그냥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가장 흔한 증세는 이게 제가 또 소아정신과 정신과 의사가 설명한 걸 들었는데, 이 의학적으로도 혼잣말은 그 조현병, 즉 정신 그 분열증이죠. 과거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이고 현재는 이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조현병에서 즉 옛날 말로 아주 해제 옛날 말로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환청이나 환각 증세를 있는 경우에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상한 것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혼잣말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에서도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게 그 정신분열병이나 조현병에서 혼잣말이라는 증세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이제 빙의 현상들이죠. 속되게 말하면 귀신 들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그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이 혼잣말은 이런 거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정신질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대부분은 몰입장애의 결과예요. 몰입장애. 제가 이제 여지껏 여러 가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 감각의 입력장애, 감각의 출력장애, 몰입장애가 있다는데 이 몰입장애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혼잣말을 하는 독백 증세가 있는데, 혼잣말을 하는 독백 증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몰입 장애의 결과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몰입 장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경우에 혼잣말과 발달 장애성 혼잣말을 갖다가 구별을 갖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구별하는 법을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도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도 혼잣말을 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사적 언어라고 표현을 한대요. 사적 언어라고. 그래서 대화의 연장과 변형으로 혼잣말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아동 발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건데,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에서 타인이 한 말을 자신에게 되풀이한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엄마가 했던, 자기한테 애한테 했던 얘기, 그 다음 뭐 친구가 했던 얘기, 아니면 그 자기가 가상에서 그 어떤 캐릭터의 주인공이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갖다가 자기가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이 자기를 갖다 할 때 스스로하게 지시하고 규시하려는 이런 방편으로 자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적인 언어를 갖다 소리내면서 말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할 때 이때 놀거나 문제를 풀면서 혼잣말을 해요. 요 단계가 자연스럽게 일반 아동들한테도 있는데, 요거는 잘 보면 포인트가 어디냐면
대화의 연장과 변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얘기하는 걸, 아, 얘가 엄마 흉내 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화의 자세히 들어보면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 과정은 자연스럽게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소리내지도 않고 속으로 말하는 내적 언어로 발달해서 높은 수준의 정신발달로 이행한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밖으로 소리내지 않다 해도 머릿속에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그 돌려보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난 이렇게 얘기했고 난 생각이 이렇다라는 혼자 그런 내적인 언어로 예, 이 고도한 정신활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적 언어라는 개인이 스스로 그 부모의 말을 갖다가 속으로 흉내, 대화체로 흉내내는 식의 그 언어 발달이 나타나는 그 언어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달라요. 발달장애성 아동이 하는 혼자 말은 이게 대화를 그 할 대상 없이 혼자 대화를 갖다 주고받고 하는 걸 하는 정상 아동의 발달이 나타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정말 혼자 말이에요. 정말 혼자 말. 대화의 상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대화의 상대가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갖다가 자기 몰입 언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만의 상상 몰입으로 나레이션을 합니다. 주로 지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독백을 하거나 영화나 동화 등을 재현하는 독백을 합니다. 이게 나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뭐 혼자서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슬펐던 일을 갖다 생각하면은 네가 그때 상황을 갖다 계속 그 자기 생각들을 갖다 나레이션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가 돌아가고 슬펐는데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갖고 눈빛이 이렇게 어떤 거에 몰입된 상태에서 그걸 회상하는 식의 나레이션이 쭉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영화나 동화들을 재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뽀로로가 이렇게 해갖고, 뭐, 뽀로로 얘기를 한다면, 뽀로로가 해갖고, 반면에서 뽀비랑 해갖고 밥을 먹었더니, 뽀비가 뭐 맛있었어. 맛있었으니, 뽀비야, 이렇게 뽀비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화 자체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즐겼던 그 상황을 갖다가, 몰입해서 반복해서, 나레이션을 하는 형식으로 혼잣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희노애라, 자기가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말이 동반되면서 감정도 이입이 어느 정도 된답니다. 혼자 웃는다든지 화나는 일을 갖다 나레이션 하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든지 눈빛이 변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렇게 자기 몰입 언어예요. 정신질환 같이 환청이나 환각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과거의 생각들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에서 나타나는 자기 몰입 언어하고 혼잣말하고 정상 아동에서 나타나는 사적 언어하고의 차이는 구별을 하면 구별을 해볼 수 있어요. 구별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요 얘기는 나왔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대화체로 지난 이야기해 못하네요. 내용 자체를 부모가 알아챌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보면 아이가 엄마 이해하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를 엄마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대화 내용에서 내용 자체를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성 아동들이 보이는 자기 몰입 언어는 잘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막 그 이야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뛰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대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채기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주변을 의식하면 작게 이야기하는 눈치를 보면 이야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발달하는 애들의 사적 언어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걸 신경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좀 작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얘기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고 주변 사람들한테서 신경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알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기를 갖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즉 사적 언어 과정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발달장애성 아동들이 보이는 자기 몰입 언어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밖으로부터 누가 특별한 자극이나 아니면은 제재 이런 것들이 없대려면 굉장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말이라 하더라도 정상 발달 중인 아동들이 하면 혼자말하고 발달장애성 혼자말하고 두 개를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구별을 해 보시고요. 발달장애성 혼잣말이라면 아,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 이상한 정신질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몰입, 응? 과거에 있었던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나레이션으로 풀어내는 거구나, 응? 이런 걸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장애성 혼잣말, 즉 발달장애성 독백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요걸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극복이 된 상태, 즉 아이가 그러면 치료를 막 잘해서 발달 장애를 극복했어요. 일반 아동이 일반적으로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회성도 굉장히 좋게 생활하는, 즉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 잘 치료되고 잘 극복된 상태의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예 사라지느냐, 그 혼잣말, 독백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묘하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에서 혼잣말을 극복하면 습관적 독백으로 남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의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몰입과 습관적 독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과거 같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나레이션으로 돌리거나 옛날에 봤던 그 영상을 돌리지 않는데 혼자서 대뇌피질을 갖다가 그 굉장히 히팅해갖고 돌리는 이런 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그 이 자기가 어떤 일을 갖다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그 공부의 내용을 갖다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리피트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직장 오늘 해야 될 프로젝트라든지 오늘 해야 될 일들 갖다가 오늘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혼자 머릿속으로 그야말로 일주일치 일을 갖다가 돌리듯이 생각을 계속 해냅니다. 이게 실은 굉장한 재능이에요. 응? 왜냐면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그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상황이나 재밌는 일이나 과제나 학업이나 학문이나 연구나 이런 걸 계속 그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돌리면서 데이터를 돌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우 생산적인 독백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능력을 갖다 발휘할 가능성들이 보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향이 있는 사람이 사회성 발달이 잘해서 정상생활을 했을 때 이런 독백적인 현상들은 자기 혼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돌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능력으로 보여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그럴 때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가서 해야 될 일 있으면 그래 가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기 혼자 입으로 하고 있어요. 김대리님 뭐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서 생각을 할 때의 그 이야기가 마치 잠꼬대하듯이 입으로 나와요. 잠꼬대하듯이. 이게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현상들 중에 조현병도 있지만은 일반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스퍼거적인 경향, 자폐 스펙트럼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중얼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원인은 왜 그러냐? 대뇌피질이 이게 저거죠.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엄청나게 고도로 활성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스퍼거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반면 원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체는 그것이 생각이 말로 나오도록 연결 장치를 중간에 신경이 제어를 해서 기저의 부분에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생각은 생각으로 돌고 말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연결,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이 감각,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이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근육부터 해서 감각 처리 장애나 이런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게 결국은 독백 현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면 독백발이 안 보일 텐데,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그 생각을 갖다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동작으로 연결이 돼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자, 스펙트럼 장애 경향이 있는 사람, 아스퍼거 경향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굉장히 잘 돼서 정상 생활을 하더라도 독백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매우 생산적인 독백 현상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드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생산적인 독백 현상이면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혼자 얘기하지 않는데,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막 독백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독백을 하느라고 사회성 발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혼자 이야기를 갖다 돌리면서 나레이션 하는데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재밌고, 저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그런 독백 현상이 많아지거나 깊어지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독백 현상이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는 건 사회성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백, 즉 몰입장애성 독백은 결국은 치료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이거는 냅두면, 그냥 냅둬버리면, 그냥 방치돼버리면 이후에 사회성 발달하는데 장애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입을 할땐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화재 전환이 잘안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하고 화재 전환이 잘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가 막 혼자 막 쭈글쭈글쭈글쭈글 그랬을 때, 누구야? 이게 툭 쳐. 그랬을 때 애가, 이게 들으면서 엄마! 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씩 웃으면서 엄마하고의 대화나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전환이 된다는 거 있죠. 그게 화재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몰입장애에서 간단한 자극만 가지고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가벼운 몰입장애의 독백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 아주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막 혼자서 멍하면서 쭈글쭈글 거릴 때 누구야 누구야 그래도 혼자서 계속 그 행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멍하면서.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심한 몰입장애로, 이거는 그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가 악화될 때한 3단계 정도까지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화재 전환이 안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은 이거 굉장히 심하게 자폐가 퇴행하면서 악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개입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치료만 해서는 쉽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빠르게 3단계 한약을 써요. 이게 대뇌피질의 흥분도를 갖다 낮춰주는 거거든요. 진정시켜줘요. 그러면은 몰입장애가 확 약해집니다. 애를 갖다 이렇게 불렀을 때 화재 전환이 이루어지고 혼자 쭈글쭈글쭈글거리는 게확 줄어요. 확 줄어요. 확 줄어요. 약해져요. 그래서 대뇌피질의 흥분도를 약하게 만들어 놓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야, 몰입장애성, 화재 전환이 안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이 길게 가면, 이거 지적 손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독백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3단계 한약을 빨리, 빠르게 쓰기를 권유해요. 그런 장애가 있는 아동이 되면, 그냥 여러분 일반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려워요. 지적 장애가 진행되는 걸 막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3단계 한약으로 해서 피질의 흥분을 진정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 감각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약한 자극이 아니라 강한 감각적 자극을 줘야 돼요. 신체적 압박이라든지, 막 간지럽히기라든지, 아이가 호응을 할 만한 강한 자극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타임을 갖다 실행을 해서, 사람한테 관심을 갖다가 유도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동기유발이 강한 그 플로어타임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치료가 잘 될 때는 되게 의학적 개입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하고요. 화재 전환이 잘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은 이제 제가 요때는 예를 갖다 그렇게 얘기해 말해요. 발이 두발 있으면 한 발은 자폐 세계에 걸쳐 있고 한 발은 현실 세계에 이제 걸쳐져 있는 이그 정도 상태라고. 그래서 한 발만 자폐 세계에서 빨리 현실 발로만 옮겨오면 정상 발달을 할수 있는 상태에 들어서는 거라고. 그래서 화재 전환이 잘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이 있으면 그걸 냅두지 않고 빨리 현실로 전환하도록 계속 대화로 연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이때는 뭐 한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두엽 활성화 시켜주는 한약을 쓰면서 ADHD나 아스퍼거 치료용 한약으로 바꿔주면 문제 잘 해결돼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독백하는 내용을 대화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화재 개입형 플로타임을 갖다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은 요 화재 전환이 잘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이 되면 어느 정도 언어를 갖다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내용은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알겠어요. 알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가 뽀로로 가지고 계속 얘면 뽀로로 해 어디 가고 있어 말해요. 꽃밥이야 말해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애가 그럴 때 그래 엄마가 애가 뽀로로 갖고 독백을 하면 난 뽀로로인데 나 싫어 이런 데든지 아이가 혼자 하는 그 몰입장애성 독백을 대화체로 이쪽으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혼자 하던 얘기가 아니라 뽀로로 얘기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애가 이러다가 자기를 보거든. 그때 그걸 갖다 뽀로로 얘기를 전환시키면서 애한테 제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하던 그런 나레이션식 몰입장애를 대화적인 내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자꾸 자극을 줘서 소실이 돼야 된다고. 스스로 나레이션 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게끔, 재밌다라는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재 전환이 잘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은 그렇게 대화 전환용으로 개입을 해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화재 전환이 안 되는 몰입장애성 독백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중증 장애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개별로 가정 내 치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이 한약 치료 갖다가 일정 기간 결합시킬 걸 권유해요. 그럼 빠르게 없어지니까. 자, 어쨌든 정리형으로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혼잣말의 종류와 발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화 연습용 독백과 자기 몰입형 독백이 있습니다. 혼잣말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동이 정상 발달하는 대화 연습용 독백인지 자폐 발달 장애에 나타나는 자기 몰입형 독백인지 구별해 봐야겠죠? 자, 자기 몰입형 독백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화재 전환이 안 되는 몰입형 독백. 이거 굉장히 중증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전시력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화재 전환이 잘 되는 몰입형 독백으로 바뀌면 대화체로 전환시켜줘야 될 거고요. 여기서 한번더 가면 생산적인 몰입형 독백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되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결론 몰입형 독백은 개성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요. 사회성 발달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주제는 혼잣말을 많이 하는 이런 현상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나타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아, 자신의 아이가 독백을 할때 그게 어떠한 상태와 어떤 수준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아시고요.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